이거 보러 갈게요. 도대체 어떤 거길래? 자, 장애물이 어떤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녹화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30일 날 있을 미니카 대회, 부산시청에서 주최를 하는 미니카 대회, 그리고 투스타가 함께하는 미니카 대회. 자, 아무튼 요구가 지금 저를 도와서 이제 함께 대회를 진행하게 될 미니카 팀이 있습니다. 바로 LPG 경기장에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 지금 그날 깔릴 미니카 트랙 레이아웃을 한번 깔아봤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그래가지고 저도 확인할 겸, 그리고 파이터도 여러분들에게, 파이터 이제 미니카 대회에서 파이터라고 하면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자 1번 레인 갑니다, 2번 레인 갑니다 뭐 이거 하는 사람인데, 요게 이제 누군지 또 알려드릴 겸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는 또 그 부산시에 있는 비콘 그라운드, 거기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협력해가지고 이제 그날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 자, 일단 지금 LPG 경기장 왔으니까 미니카 트랙 한번 구경해보고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따라라라따 따따라라라 라라 라라라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영광입니다, 여러분. 형님 안녕하십니까? 잊지 않으셨죠? 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요번 대회 30일 대회 파이터를 맡아주실 이형광 등 이병인 선수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또 이런 또 중요한 큰 대회에 이렇게 또 초빙해 주시고. 제가 병인 선수님의 이 대회장에서 항상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과, 아무튼 그래요, 형광 등 우리 병인이 형님께서 요번 대회 파이터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아시죠? 그리고 또 준비 안 해오셨나요? 그냥 트랙 깔려있다길래 왔는데, 일단 트랙 종이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자, 이번 대회 레이아웃입니다. 빠밤. 자, 어차피 이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 거니까 제가 따로 사진 한 개 띄우고요. 자, 레이아웃인데 여기서 지금 딱 보면은 출발을 딱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 킷이기 때문에 튜닝이 안 되다 보니까 점프는 어느 정도의 다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레인 체인지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아, 레인 체인지. 자, 레인 체인지, 여기 있는 레인 체인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레인 체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표시해놓은 나나나나나 이제 장애물 구간. 자, 초록색으로 지금 트랙에 장애물 구간이 있는데, 여기 항상 이제 이것도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투스타가 하는 대회는 약간 항상 장애물이 있다. 아, 이것 때문에 부담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어떤 장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또 제가 냈죠. 아,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잠시 후 한 5분 후에 공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장애물 구간이랑 레인 체인지만 조심하면은 충분히 재밌는 대회를 즐길 수 있고, 근데 또 너무 빠르면은 또 이탈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아, 힘들죠. 또 튬급의 충전지를 사용하면은 이제 속도가 많이 빠르니까. 네, 그렇죠. 네, 조절하는 것도 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제가 투스타 룰 미니카 대회 자체가 모터 무제한이라는 그게 딱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욕심을 내고 싶어요. 아, 맞다. 모터가 무제한이구나. 모터 무제한이. 모터 무제한이다 보니까 기본 모터 꽂으면 안 될 것 같고, 랩튬 꽂으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빠를 것 같고. 아, 지금 울트라 대시를 사셨다는 분들도 많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울트라 대시. 예. 아무튼 그래서 점점 높은 모터를 끼우는데, 생각보다 높은 모터 하면은 이탈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랙을 오늘 깔긴 깔았는데. 네. 언덕을 빼고 브릿지로 할까요? 브릿지로? 너무 빠른 모터를 못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득. 뭐 일단 지금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예. 브릿지 하실까요? 레인체인지 지금 언덕으로 가실까요? 아, 이거는 이제 투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냥 일단 깔고 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거라 가지고. 예. 브릿지로 갑시다. 브릿지. 예. 언덕 빼고 콜. 언덕 다음에 저쪽이 브릿지. 여긴 그 평지가 되겠죠? 예, 평지가 되고 저 뱅크 쪽이 브릿지.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자, 브릿지, 레인보우 브릿지로, 언덕 빼고 레인보우 브릿지로 넣기로 했고요, 여러분들. 아, 그럼 속도 내십시오. 네, 울트라 울트라 쓰면 됩니다, 여러분. 아, 좀 아까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뭐가 많이 있네요. 아, 이거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또 방금 받아왔죠, 오는 길에. 네. 저희 또 대청동 이제 게임 스테이션 사장님께서 이번 대회를 위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대청동의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파는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시죠. 네네네.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뭐 이것저것 타는 사장님께서 이 포켓몬 카드인데
하이 클래스 덱이라고 해가지고 홀로그램 카드 요거를 두 박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후원업체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대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번 굴려볼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일단 브릿지라는 거를 가정하고 일단 아니 그냥 지금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일단... 상태로 한번 그냥 여기 기본기 상태 요거 넣을 겁니다. 아 우리가 박사장님 겁니다. 아 그럼 굴려도 됩니다. 그거는 뭐 모두의 거니까요. 네, 박사장님 거는 모두의 거니까 여기 지금 트랙이 깔려있거든요. 어제 밤인가 깔았다고 했는데 요거 한번 굴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굴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하게 완성된 이제 기본 모터. 네 기본 모터 하이카라인 굴러다니는 네. 거 자 지금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애물을 깔았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죠? 자 갑니다. 자 저거 보러 갈게요. 도대체 어떤 거길래? 자 장애물이 어떤 거냐면은 아 다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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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속이 심해요. 감속이 심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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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자 아무튼 이런 식의 레이아웃이 깔렸습니다. 레이아웃 자 이거 여기서 교체되는 거는 저 언덕 요거 빠지고 여기에 레인 체인지 그 레인보우 체인지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겠네요. 좋죠. 아 난이도가 예 난이도가 재밌어지지.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저는 이제 또 딴 데 또 가봐야 돼가지고. 아 벌써요? 네 저 가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은데 아, 전 또 아. 지금 또 대회를 여는 비콘 그라운드에 또 가봐야 돼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일요일날 파이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비콘 그라운드에 왔는데요. 지금 요번 대회날 30일날 여기 사전 접수 참가자랑 그리고 현장 접수는 솔직히 몇 분 정도 올지 모르겠는데 약 100분에게 여러가지 음식 쿠폰 같은 걸 나눠주는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 좀 읽을게요. 자 일단 쿠르토스라고 하는 커피숍에서 대회 참가자 커피 500원 할인. 뭐 쿠르토스 커피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확인해 볼 건데 500원 할인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샐러드랩이라고 하는 샐러드 가게, 이것도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365일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만약 오시면은 요거 가면 좋겠네. 샐러드랩에서 대회 참여자 10% 할인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명식탁이라고 이제 아주 감성적인 파스타 그리고 뭐 여러가지 돈가스 그리고 여러 양식인가 이게 뭐 퓨전 양식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대회 참여자에게 식사시 음료수 뭐 에이드 콜라 뭐 이런 거겠죠. 음료수 무료 증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라멘집이 있습니다. 우라이 라멘이란 곳에서는 대회 참여자 식사시 가라아케 아 고기죠 치킨이죠 치킨 가라아케 추가 증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비콘 그라운드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지금 땡기는 거 한 군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라멘 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이 라멘이란 곳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비콘 그라운드 보시면은 여기 대회 하시는 날 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다 매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2층도 매장이기 때문에 우라이 라멘이 어딨냐 근데 2층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라이 라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식탁 여기도 협력이거든요. 소명식탁 수제 돈가스 델리야끼 돈가스 까르보나라 뭐 여러가지 혼밥 혼술 세트 아저씨들 이거 좀 드세요. 혼밥 혼술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명식탁은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2층에 테라스 형식으로 돼 있네. 야외에서 먹는 개꿀맛 돈가스. 자 그리고 꽃길 지나서 아 자 우라이 라멘집 들어왔고요.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자 라멘집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혹시 뭔가요? 저희 이제 제일 기본이 예. 돈코츠랑 여기 카라 돈코츠 매운 돈코츠랑 카라 돈코츠 돈코츠 라멘. 저 그러면 일단 돈코츠 한 개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돈코츠 부탁드리고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 어릴 때 미니카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미니카 때문에 자주 혼났습니다. 아 미니카 때 자주 혼났습니까? 아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아, 아무튼 미니카 대회 네. 나중에 구경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회 당일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요? 아니요 그때는 없습니다. 아 대회 당일은 브레이크 타임 없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지금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와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상당히 민폐입니다. 죄송합니다. 돈코츠 라면이 나왔습니다. 와우, 밥도 일반 밥이 아니야. 밥도 주시네. 라면을 시켰는데. 자, 밥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뭐니? 마늘. 마늘을 조금 넣고 그리고 후추도 후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맛이 이게 주시는데 네. 당일날 당일날 가라앗게 나오는 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빠질 수가 있어. 예예예. 야, 당일날 2인 기준 닭 가라앗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 샐러드는 빠질 수 있고. 야, 치킨 가라앗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닭 가라앗게 같은 경우에는 치킨이기 때문에 치킨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가라아케까지. 아, 이거 방울토마토 한 개만 더 먹어야지. 추운 날 먹으면 더 맛있겠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조금 쌀랑해지니까 사람들 많이. 네, 조금 쌀랑해지니까. 사장님, 그럼 당일날 일단 100분 접수하셨거든요. 100분 정도? 네, 일단 뭐 저희 집 뿐만 아니라 비콘그라운드 좀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비콘그라운드 어차피 그게 활성화가 목적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저는 또 한 군데 갈 데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이 빠지면 안 되겠죠. 커피도 이번에 협력인 쿠르토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테이크 다운 해가지고 저희 이제 또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쿠르토스 찾았습니다. 쿠르토스. 쿠르토스는 이쪽에 있네. 조금 걸어와야 있습니다. 쿠르토스는. 자, 쿠르토스 들어왔고요. 쿠르토스 메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르토스 같은 경우에 대회 당일날 모든 음료 500원 할인 들어간다고 하고요. 자, 쿠폰이 있으면 500원 할인 다 받아서 맛있는 아메리카노 드십시오. 자, 사장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빵. 여기서 빵 직접 구우시는 건가요? 네. 빵도 직접 구우시고. 굴뚝빵 이건가 보네. 굴뚝빵. 감사합니다. 그럼 결제는 하고 갈게요. 예? 네, 듣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편집할 거라. 자, 또 여기 또 저의 미모의 또 여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쿠르토스 매장이고요. 자, 그러면 대회 당일날 뭐 또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빨리. 네, 가보겠습니다. 개꿀. 아, 이제 가야 되겠다. 사무실로 가자. 이제 일하러 가자.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30일날 오셔가지고 요런 거 좋잖아. 내가 미니카 대회 나왔는데 여기 아슬아다가 있네. 여기 아슬아슬 아슬아다가 있네. 수위가 아슬아슬하다. 죄송합니다.